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 사고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니 메시아를 제대로 못 믿고 안 믿어졌다. 정치를 잡고 대통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 반대자는 저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하지만 따르는 백성들은 다 알고 따른다. 예수님 당세도 그러하고 이 시대도 그러하다.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가 따를 다른 자를 따르니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흩으신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보낸 자와 따로 행치 않으신다. 그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와 행하신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시고 일생 같이 했다. 그런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메시아 없는 세계에서 살다 메시아 없는 세계로 갔다. 주를 믿고 일체돼야 구원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안 믿는 자도 있다. 하물며 하나님 보낸 자 메시아는 사람인데 믿겠느냐.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이 집과 땅은 내가 주인이다 해도 안 믿는 자는 늘 비싼 값을 내고 그와 타인이 되어 산다. 그러나 믿는 자는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자까지 되어 같이 쓰며 살게 해주기도 한다. 예수님이 강림한 시대 사명자가 그 사명을 하여야 그 뜻을 이룬다. 따르는 자, 평신도는 못한다.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고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육이 되어 그 사명을 하는 것이다. 신약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림을 맞고 메시아로서 시대 구원 역사를 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맞은 그만 땅에서 천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간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렇게도 고맙고 크고 엄청나다. 이는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감사하고 기쁜 것이다. 육에 속한 것을 아는 것도 얼마나 중하고 큰지 알아라. 영에 관한 것을 알면 영원토록 좌우된다.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는 만큼 그에게 함께하고 하나님도 성령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육과 영이 변화되어 형체를 갖춘 만큼 해당되는 곳으로 가게 된다. 아멘.